빠르게 안 가요? 와, 씨, 날씨 쩌네. 와. 오늘도 부산역에서 출발합니다. 영덕을 가는데, 거기 제가 아는 동생이 있어가지고, 여행 유튜버인데, 버드모이라고 제가 아주 애정하는 동생이 있어. 근데 그 애가 지금 영덕에서 하늘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영덕에서 신나게 놀아버리는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 시골이네. 시골의 내라주노. 아, 얼마만이야. 모이 모이 우리 모이 모이 서로 찍고 있다. 야, 여기 앉을게.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야, 무슨 뭐 탱크를 끌고 댕기시네. 어머야. 반가 반가. 어, 반갑습니다. 잠시만 갑시다. 사실은 깨를 먹어야 되는데 내가 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깨?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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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시골길이다. 아까 물가자미 집 튕겨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여러분. 물가자미. 와, 진짜 크다. 우와, 살 진짜 실하네. 아, 왜? 아니, 애가 갑자기 흉가를 가자고 하네. 아, 난 평소에 공포영화도 안 본 사람이라고. 근데 마침 숙소 옆 1분 거리에 우리나라 3대 흉가가 있대요. 가야 돼요. 아, 진짜. 아니, 근데 흉가라는 밑밥 안 깔았으면 그냥 나는 일반 집으로 알았을 거야. 진짜요? 어. 야, 저 출입 금지라고 돼 있잖아. 어디, 어디? 봐봐. 야, 봐봐. 여기 출입 금지라고 돼 있다, 아이가. 해줘, 출입 금지. 아니에요, 이거는. 지워졌잖아. 아, 지워졌다. 해치기 전에 사야 돼, 나 너무 무서워. 아, 뭔데. 질식 위험해. 아, 미친 거, 아이가. 야, 이거 옷 뭔데? 설마. 어? 어? 진짜 나 이거 다 찍어놨거든요? 카메라 어. 엄청 큰 거 누가 여기다 세워두고 갔었는데 사라졌다. 아, 뭐야. 진짜 누구 사는 거 아니야? 야, 저기 침대도 있네? 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야, 씨, 저것도 무섭다. 야, 나온나? 나와라. 어? 무서워. 관리를 했나봐. 그러게. 학도병. 학도병이 엄청 죽었잖아. 아, 그래서 야, 그럼 여기서 뭐 저라고 위령제 뭐 그런 거 뭐 지내는 거예요? 그런 거. 우와. 이게 약간 체험의 현장처럼. 그러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와, 영덕 불륜이 뭐야? 우와. 어때? 아, 약간 그거다. 방명록 같은 거. 어, 우리도 저 카펜이 없죠. 왜? 무서워 그냥. 아, 느낌이 이런 덮치는 집 옛날 건데. 사람 사는 그 티가 나니까 되게 좀 소름 끼친다. 야, 저기 그거 있는 것도, 셔츠 막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장판 이렇게 다. 야, 호랑이 하트가 그려져. 어디 어디 저기. 맞아, 하트가 왜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어? 그니까 하트를 좋아하나 보다. 그니까. 아, 와, 어, 화장실인데 그냥. 어, 맞네, 화장실이네. 겸 화장실. 어, 그렇구나. 누구 쌀 때 다 보이겠다. 아, 근데 웃긴 게 달력이 다 그거야, 최신 거야. 어? 올라가볼까? 어? 올라가자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좋네? 간다. 올라가봐. 가자. 어. 어, 야. 미용실 같은 데서 봤으면 되게 그냥 보고 넘길 건데. 그냥 패션 잡지인데. 그러니까 그냥 패션 잡지인데. 괜히 막 이런 데서 봤네. 분위기 개쩌네. 저 유튜브에서 여기서 자신 잔분도 봤어요. 안다워. 이 만다 사는데. 웃긴. 밤에 와가지고. 야, 이거 고추 여기 왜 박아놓은 거야? 아, 진짜. 근데 지하실 있다고 그랬는데 지하실 어딨지? 우와, 지하실. 지하실 어때? 와, 저기 불 꺼져 있어 안에. 와. 불 켜는 거 대박이다. 그니까. 야, 씨, 저기 뭐 문짝 있는 것도 소름 끼치지. 피를 빠지는 거 같고.
딱히 뭐. 하우스 투어 어떻습니까? 아, 이거 혼자 왔을 때랑 완전 느낌이 다르네.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네. 둘이 있다랑 혼자 있다랑. 네. 왜? 저기 쩔거 다 쩔거 지금. 와, 없는 게 없네. 다 파네. 영덕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그런 곳이네. 연어 맛있겠다. 어, 얘도 모듬회, 모듬회도 맛있겠다. 뭐라? 모듬? 모듬. 술. 우리 술. 우와. 캠핑을 갔었어야 됐다. 캠핑 갑인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 대박이다. 맥주 팝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랑 파타고니아 맥주랑 해가지고 만든 거여가지고. 제대로 만들었다. 진저티 시켰습니다. 새 거는 시키는 게 아니잖아. 네. 비 오는데도 사진 찍겠다는 저 K의지. 차도 진짜 세다. 야, 여기서 서핑하면 장난 아니겠는데. 영덕에서 잘 놀다 갑니다. 아유, 가이드 해준 모이모이 너무너무 고맙고. 아, 이제 또 일상으로 복귀해야 될 생각하니까 좀 빡세긴 한데, 아무튼 이번 영덕 여행 영상 여기서 끝. 바이바이. 러블랑에서 찍은 건데 제가 여기 다녀간 다음날 확진자가 다녀갔대요. 흉가 간 것보다 그래도 소름 끼치네.